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날씨가 화창하게 개었고 가장 알맞은 그런 사람이나 식물이나 견디기에 딱 좋은 그런 가장 적당한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한낮에는 조금 덥기도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네, 너무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딱 저는 요 정도의 날씨가 참 좋아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완연한 가을, 네, 10월, 11월은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겠죠. 요 가을에는 또 저희가 가을 꽃으로 가장 좋아하는 꽃, 국화꽃이 있잖아요. 네, 저는 자잘자잘한 꽃보다는 좀 화사한 봉오리가 좀큰뭐 장미나 시클라멘 뭐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좀 화려한 화사한 그런 꽃을 좋아하는데 국화꽃은 약간 소박하죠. 그렇지만 가을에는 또 대표적으로 코스모스와 함께 자잘자잘한 꽃으로 저희에게 이렇게 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가을꽃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웃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과 식물과 다육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많은 기쁨과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꽃들과 식물들로 인해서 여러분도 활짝 웃는 그런 날들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 국화꽃, 네, 일단은 이제 분갈이를 해줄 건데요. 분갈이 해주기 전에 꽃말하고 국화꽃 키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또 국화꽃 살 때의 또 요령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요. 국화꽃의 이게 꽃말, 노랑색의 꽃말은 짝사랑, 실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꽃말. 그 다음에 빨간색, 네, 진분홍색이죠. 빨간색은 진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빨간색이나 분홍색 요쪽에 약간 요거는 이제 진분홍색에 가까운 건데요. 이거는 이제 빨간색, 진실에 예, 가까운 그런 꽃말을 갖고 있고, 또 하얀색이 좀 있죠. 대표적인 국화꽃으로. 뭐그 외에 꽃도, 꽃, 다른 뭐 주황색이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노랑, 빨강, 하얀 국화죠. 그래서 하얀 국화는 성실이나 진실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리고 국화꽃은, 이게 이제 꽃은 9월, 10월에 활짝 피지만, 이 아이들은 겨울도 월동을 할수 있는 굉장히 강한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해 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계절 내내 거의 살아 있고요. 온도만 잘 맞고 하면은 또 물만 잘 주고 하면은 사계절 내내 죽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식 같은 경우는 봄에는 요거를 꺾꽂이로 해줍니다. 꺾꽂이는 잎 있잖아요. 잎. 잎과 이렇게 줄기를 잘라서 이렇게 삽목해서 심으면 그게 이제 꺾꽂이가 되는 건데 그걸 심었을 때또 이렇게 여름에 풍성하게 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이 꽃이 지면은 그 꽃을 지고 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씨가 이렇게 발화가 돼가지고 또 풍성하게 겨울 동안에 잘 싹이 터가지고 봄에 아주 풍성하게 싹이 잘 트는 그런 번식법을 가지고 있어요. 국화는 이제 이렇게 여러 해 사리를 살기 때문에 키우기도 쉽고 이제 물은 봄, 여름, 가을에는요 3일에 한번 정도씩 주시면 되고요. 겉이 좀 말랐을 때 그때 흠뻑 주시면 되고 겨울에는 거의 물을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 국화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알아봤으니까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갈을 하기 위해서 제가 노랑, 빨강, 분홍 세 가지 꽃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화분도 세 개를 준비를 했고요. 밑에 깔망을 이렇게 하나씩 깔아놨어요. 저 난석인데요. 조그만 난석인데 밑에다 이제 이렇게 좀그 배수총으로 깔아놓을 거고요. 저 위에는 마사토. 예, 가는 마사로는 복토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흙으로 사용할 것은 상토를 준비를 했고요. 상토에다가 마사토 한 4분의 1 정도 섞어줍니다. 약간 이것도 이렇게 좀 배수층이 좀 있어야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영양제로 제가 만든
이 염액 야채 쌀뜨물 영양제를 좀 섞어줬고요. 여기다가 또 계란 칼슘 네, 칼슘 풍부한 그런 계란 껍질도 갈아서 넣습니다. 네, 이렇게 풍부하게 영양을 준 흙으로 분갈이를 해주겠습니다. 네, 제가 일회용 장갑이 다 떨어져 갖고 요거 이제 집에서 쓰는 일회용 장갑을 쓰겠습니다. 난석으로 배수층을 조금씩 깔아주고요. 세 개로 나눠줍니다. 많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제일 먼저 제가 이제 흙을 좀 털어놨거든요. 이거 빨간색. 이거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 국화를 심어볼게요. 네, 빨간 국화는 이렇게, 네, 이렇게 뿌리 정리를 해준 다음 흙을 다 털고, 여기다 이렇게 위치를 찾아줍니다. 여기에 흙을 좀 담아야 되겠죠? 밑에다가. 네, 한 3분의 1 정도 이제 상토를 좀 담아줬습니다. 키 크기를 좀 맞춰볼게요. 네, 요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상토를 이렇게 담아줘요. 앞에다 먼저 담아줘도 되고, 이렇게 앞쪽을 먼저 넣고, 뒤쪽을 먼저 넣어도 되고요. 앞쪽을 먼저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리를 좀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풍성하게 예쁘게 심어진 것 같고요. 조금 더 흙을 더 넣어줘야 될것 같네요. 이제 흙을 너무 깍깍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숨을 못 쉬고 통기가 안 돼가지고 요 아이들이 꽃을 못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흙을 적당히 담아주고 이 위에다가 복토를 깔아줍니다. 이제 복토를 깔아줬고요. 요 아이들이 모양이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펴야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다가 좀 약간 꺾여진 아이들 있잖아요. 요 아이들은 물꽂이를 해도 잘 커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위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네, 가위로 이렇게 정리를 예쁘게 해줍니다. 여기도 약간 삐져나왔죠? 네.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준 다음, 이제 요거를 좀 이따가 이제 세 가지를 다 분갈이를 해서 키우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꺾꽂이 한거 있잖아요. 자른 거. 이런 거는 이게 굉장히 물꽂이가 잘 돼요. 그래서 물에 꽂아 놓잖아요. 그럼 활짝 꽃도 피고 나중에 여기 이제 뿌리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쉬우면은 또 이게 국화꽃, 국화 그한 다발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물꽂이로 번식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 하나 심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두 개는 심는 방법은 생략하고 제가 잘 심어가지고 지금 세 가지를 다시 잘 심어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좀뭐 주의할 점하고 키우는 방법 이런 방법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분갈이 완성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했던 빨간색 네, 국화 아직 몽글몽글 네. 많이 그 봉우리가 저 있어가지고 활짝 피면 더욱더 화사하고 예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예 노란 국화예요. 노란 국화는 좀 많이 피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3분의 1 정도 피어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사실 때 이렇게 이제 봉우리만 많이 져 있는 것보다는 꽃이 어느 정도 한 4분의 1 정도 피어 있는 것이 집에 와서도 예쁘고 또 이렇게 앞으로 피는 것도 보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봉우리가 져 있는 것들은 좀 상황이 뭐 햇빛을 잘못 보거나 또 바람을 잘못 통하거나 그리고 또 물을 좀잘못 먹거나 하면 요 봉우리들이 꽃도 다 피지도 못하고 네,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꽃을 좀 처음부터 많이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활짝 핏 어느 정도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활짝 핀 것을 이렇게 데려오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싱싱하고 오랫동안 보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아주 꼿꼿하게 서 있는 봉우리가 있는 그런 것들을 데려오시면 됩니다. 이 국화는 이제 물만 잘 주고
햇볕 잘 보고, 그리고 이제 바람이 잘 통하잖아요. 그러면은 사계절 볼수 있는, 네, 그런 국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심다가 떨어진 옆에서 이렇게 가지치기도 해주고 순치기 해줘서 이렇게 이제 물꽂이를 해줬고요. 요 이제 물꽂이 해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자라고 약간 뭐 만약에 뿌리가 내리고 그러면은요. 요거 이제 제가 이렇게 원래 심었던 그 화분, 원래 화분 풀분이거든요. 그 풀분에다가 약간 상토 같은 거를 좀 덮어서 지금 여기서 가지에서 떨어졌던 것들도 지금 제가 이렇게 꺾꽂이를 해줬습니다. 네, 잎 떨어진 것도 여기다 놓고, 꽃도 만약에 이제 다 10월 정도에 지잖아요. 그럼 꽃을 이렇게 약간 안에다가 이렇게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잎이 봄쯤에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국화는 월동도 가능한 거라서 주로 이렇게 실내보다는 노지가 좋다고 합니다. 예, 노지에서 키우시는 게 좋고요. 실내에서 보실 때는요, 좀 창가 쪽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햇볕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그런 창가 쪽그 가장자리에다가 키우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요거를 이제 꽃을, 가을에 꽃을 보기 위해서 저도 데려온 거잖아요. 이 안에다가 실내에다 키우기는 뭐 하고, 요게 좀 벌레가 또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EM에, 쌀뜨물 EM에 영양제를 주면 벌레가 거의 안 생길 텐데, 그래도 이제 요거는 바람을 잘 통해주고 햇빛을 잘 봐야지 벌레가 좀덜 생긴다고 하니까요. 베란다 바깥쪽에, 네, 발코니 쪽에 요거를 놓을 예정이에요. 요거 분갈이 하신 후에는요, 물을 위에만 살짝 주시면 안 되고요. 밑으로 흘러나올 때까지 흠뻑 주셔야 요 아이들이 뿌리 활착이 잘 됩니다. 특히 이제 요 아이들은 잎이 얇잖아요. 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영양과 물을 많이 주셔야 하니까요. 네, 영양 있는 물. 뭐, 저는 이제 쌀뜨물, 이엠액, 야채 들어가 있는 거, 그 물을 지금 섞어서 흠뻑 줄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뿌리 활착도 되고 해서 잘클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